하나님 앞에서는 예배, 그 다음에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훈련,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선교와 전도. 이 세 가지는 단순하지만 어느 시대에 뭐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든지 상관이 없이 이거는 계속 생명력 있게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의 근본 토대와 뼈대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니까 우리는 예배 아카데미, 그 다음에 훈련이니까 제자훈련 아카데미, 세상 앞에서 선교와 전도니까 일터 선교 및 글로벌 네트워킹, 그 세 가지를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아까 말한 대로 목회적 대형 교회가 시대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. 융합형 학습을 증가하는 바로 이게 신학적 저기 뭐야 담론과 그 다음에 목회 현장의 필 두 가지 이멀징 되는 거. 진짜 글로벌 최고의 수준의 글로벌 스탠다드의 교수진들, 러닝 플랫폼 기반의 공유, 그러니까 역동적 자기 학습, 글로벌 네트워킹 구축,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졸업 이후에 이게 커리어 패스가 있는 거예요. 실천적 현장을 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. 목자의 심정을 가진 이 시대를 향한 영적 집현전, 영적 사관학교,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글로벌 시대의 한국 교회가 대변 불가이 아니고 큰 변화를 보지 못하는 좁은 게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영적 넷플릭스야.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을 가지고 봐야 돼. 그래서 한국 교회 너무 이게 이렇게 제한되게 생각하지 말고 좁게 생각하지 말고 또 예수의 제자도 특별한 사람이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제자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응?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그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써보겠어요. 그래서 한국교회 새로운 제2의 평양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.